message from the brain,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안녕하세요. 현대건설 황현주입니다. 자, 꽃사슴, 뭐 꽃사자, 찡찡이, 뭐 기록의 여왕 수많은 별명들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불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팬들은 꽃사슴이라고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익숙하긴 해요. 배구 여제 이런 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욕심이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지난 시즌에 V리그에서 남녀 통틀어서 최초로 5,000득점 기록했잖아요. 기록 중에서 난 이 기록은 조금 내고 싶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V리그 데뷔했을 때 제일 제가 돋보였던 게 백어택이나 서브로 많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욕심이 있긴 해요. 그렇구나. 하기 싫은데. 자, 우리 황현주 선수의 기록을 제가 살펴봤더니 V리그 최초의 신인상, 백어택 서브상, 트리플 크라운 최초 달성, 한 시즌에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올스타전 MVP, 정규리그 4회 우승, 챔피언 결정전 5회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주에게 기록이란 어떤 의미인가? 좀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좀 꾸준히 했다는 의미도 되고, 좀 꾸준함? 기록은 저한테 꾸준함인 것 같아요. 황현주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최고참이 됐습니다. 예,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은지?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장인 양효진 선수가 또 있으니까 제가 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경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서 하면은 그냥 내가 뭐 네.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그렇게 해봐 약간 네, 이런 식이죠. 뭐. 자, 그렇다면 우리 황현주 선수가 후배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간 배구의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에서 진격의 부위, 진실을 말해줘! 순서입니다. 황현주 선수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녹용을 먹는다.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황현주 선수 평소에 꽃사슴 별명을 갖고 있는데 네. 녹용을 먹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왜 안 먹는데요? 안 먹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예스! 예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 뭐지?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예. 나 진짜 안 한 건데. 예. 왜 주변에 남자들이 안 꼬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가 안 꼬인대요? 꼬이는데 안 하는 거라고요? 오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불쌍하게 몰아가지 마요.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배구는 안 할 것이다. 예스. 예스. 이거 뭐 인생이 구라구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거 안 울린 적도 이상해. 안 울린 적이 태반이에요. 아니 근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배구는 안 할 거다. 아, 뭐 배구가 싫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배구 해봤으니까. 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한번 그냥 일반인. 일반인? 지금은 일반인은 아니고? 네, 지금 일반인은 네. 아니죠. 네. 운동인이죠. 아, 운동인. 알겠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자, 왔어, 차례로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여왕 타이틀엔 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옆에 있는 분.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상한데? 진실이네요. 되게 겸손했죠. 아, 겸손하네. 양효진 선수 겸손하시고 아, 네. 진실만을 대답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 네. 솔직히 있다. 아, 지금이요. 모르겠는데 없다. 없다.
아, 없다. 진실만 말씀하시는 거야. 혹시 나가게 되면 언제쯤 생각하고 있나요? 감독님도 보고 계시는데. 몰라요. 네.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자,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으로 연기에 도전할 마음이 있다. 왜 갑자기? 아. 네, 대리님 수고하세요. 나는 생각이 있다. 없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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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 얘도 없어. 아, 왜요?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요? 아, 연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땠어요, 연기 봤는데? 예?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아, 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끝나고 유희정 아나운서를 때리고 싶다. 이거 진실 나오면 때려도 돼요? 아, 때리십시오. 예. 양유진 선수의 그 분이 풀린다면. 예. 좀 딱밤 맞는 걸로. 딱밤이요? 딱밤을 때리고 싶다. 좋습니다. 딱밤! 딱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때릴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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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눌러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이다, 갑자기. 이 경기. 네. 하하샤! 네. 아, 저기요! 흉기를 꺼내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얼굴만 하죠. 끝나고. 끝나고요.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실물 미모 1위는 솔직히 나라고 생각한다. 예,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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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오! 오! 거짓말로 공통이 났습니다. 아, 이거 지금 땀나게 한 거예요. 기계가 솔직해졌네요. 예, 솔직하죠. 이제 알 것 같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본인 순위가 현대건설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5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5위 안에는. 이번 시즌은 두 사람보다 나에게 주목해야 한다. 예, 아니요. 예. 예. 오, 역시. 여기는 이미 나 이렇게 안 해도 주목받고 있으니까 네. 그냥 조금만 관심 가져달라고. 네. 자, 우리 현대건설의 새 미녀 선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황현주 선수를 만나러 온 이유, 바로 이 황현주 선수가 후배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거 온 건데요. 자, 이름하야 황현주 선수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막내가 그거라고, 최고라고. 막내가 최고다, 막내 온탑. 정답! 예, 와. 진짜 그냥 그러는군요. 네. 그런 거 아니야? 나 해요. 자, 황민경 선수. 폭풍 눈물. 뒤집어서 이렇게. 오~ 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설명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땡작. 작품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드라마 망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양유진 선수. 좋은 작품. 좋은 작품 정답! 네. 저게 어떻게 좋은 작품이야? 잘 보면 명작. 아. 네. 요게 여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대단하다. 알지? 어, 나 알아. 알스! 아~ 자, 나 알아. 황현주 선수가 제일 먼저 흔들었어요. 그거 뭐냐? 술 못 마시는 사람 그거잖아. 알코올 쓰레기. 알코올 쓰레기 정답! 아~ 이런 건 알지. 이런 건 알지. 아니 근데 술에 관련된 건 또 잘 아시네요. 예. 아, 뭐 제가 제일 뭐 많이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 근데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진짜? 뭔 줄 알았어요? 알겠스 이거 안 줄 알겠스. 와, 알코올 쓰레기를 깜짝 놀랐어. 와, 알겠스. 자. 저요. 황민경 선수. 피땀 눈물. 오, 정답.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노래 한 곡. 너 알아? 독세 편살. 저요? 정답. 정답!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요. 우와! 정답입니다. 아니, 황민경 선수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아요? 아니, 20대라. 네, 저 아직 20대입니다. 아직 20대라? 네. 네. 자, 우리 황민경 선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눈은 왜 까무잖아.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약간 느낌. 역시 20대. 아. 20대. 자, 그 다음 우리 양유진 선수. 돼요?
오, 되네요. 오. 왼손은 왜 그래? 안 돼! 오른손 불편한가요? 이렇게 네! 이손왜 그래요? 이거 네. 맞잖아! 네. 손가락이 약간 네. 당해가지고 제가 손가락 수술을 몇번 해가지고 안돼! 아,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팔이 안 꺾여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어려움을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 네. 손목이 안 꺾여요. 이제 실패됐어요. 알겠어. 황효주 선수 실패! 예. 실패! 아, 안타깝습니다. 했는데!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야. 이게 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이게 안 되네요. 되게 잘 되네요. 예, 그렇죠. 되게 잘하시네요. 실패. 아, 했잖아요. 네. 시도는 한 거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자, 팬들을 위해서. 오, 자, 자, 오, 오! 오! 와,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된다. 유행에 민감한 20대. 네. 아, 아직. 대단합니다. 네. 자, 양효진 선수 긴장하고 있어요. 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네. 관절이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관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관절이. 네, 진짜 죄송해요. 아.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네. 네. 이래서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오! 예뻐. 야, 둘, 셋. 뭘 예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수고했어, 오늘도. 아, 제가 우리 황현규 선수, 그리고 양효진 선수, 황민경 선수 세 분의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구간대구 한 번씩 올려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좋은 플레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